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31개 시장 군수와 함께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김 지사가 취임 직후 약속했던 도와 각 시군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자리로 중대재해 예방과 수도권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 기준인건비 현실화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여야, 시와 군의 경계를 넘어 현안과 어려운 문제들을 힘을 합쳐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아미쿠마르 신임 주한 인도대사가 경기도청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인적교류와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지사 취임 이후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인도 등 각국 주한대사들이 경기도를 찾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20개국의 전 대통령, 고위 공무원, 주한대사 등이 김 지사와의 만남을 요청하며 글로벌 경기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위기에 가장 먼저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여야정과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예술인 50여 명을 초청해 경기예술인 소통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는 예술인 기회소득제도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예술인의 정의와 증명방법, 소득기준과 지급액 등 예술인 기회소득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기회소득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예술인 기회소득을 연 150만 원씩 올 상반기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